금융위원회가 올해부터 마이데이터 사업자에 대해 데이터 전송 요구량에 따른 과금을 시행한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마이데이터는 자산 관리와 신용 관리를 도와주는 서비스로 지난해 1월 전면 시행됐습니다. 현재 마이데이터 사업자는 50여 곳이며 은행, 증권, 카드사 등 정보 제공 업체는 약 5,800여 곳에 달합니다. 금융위는 정보 제공 회사별 조사된 원가와 데이터 전송량 간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확인돼 데이터 전송량을 감안한 과금 체계가 필요하다는 결론에 이르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올해는 보다 정확한 원가 분석이 필요해 실제 납부 시기는 내년 1월로 미루기로 했습니다.